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활 아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먹을 치면서 엄지척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를 영광. 그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살짝 미소를 지세요.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당신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새벽 이른 아침, early morning, 이른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럼 무덤에는 예수님을 그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이 따로 객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 무덤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고사를 깨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그리 할렐루야.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고사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독교를 바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일세. 아멘이시죠? 그 죽음과 연합하고 그 부활과 연합한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걸 믿는 사람은 아멘하시기 바라고. 그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최대 증거는 뭐냐? 겁쟁인 제자들. 예수가 예수와 한당이었다고 말할 때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그들이 받은 다음부터는 그들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한 용사여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강한 용사여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사망을 정복하라. 아멘. 강한 용사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로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 위대한 용사. 하나님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대한 용사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신선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은 부활의 그 신선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장례식에 노래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장례식에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다시 부활케 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사망권세가 어찌할 수 없고 삼킬 수 없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시대와 역사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한번 심청해 찬양합시다. 땅을 지배하던 영웅 허골들도 그리고 그들을 휘어잡던 철새 가인들도 모두가 다 사망에 씹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부활로 증명해 주셨고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부활의 권세를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용사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을 호령하며 사망한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 승리가 어디 있고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결박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순간에 그 부활의 권세는 그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와 그리그리 할렐루야.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대의 원수였고 현대에도 원수였습니다. 동양에도 원수, 서양에도 원수였고, 여러분, 그 백발의 노인에게도 아니면 동년에게도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에게도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 앞에 모두가 약자요 절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약에 쏘는 화살, 이 사망의 화살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절대로 죽음이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테레비 앞에서 여러분 나는 부활의 증인이, 나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시며 이 부활의 믿음에 기스내지 말고 이 부활의 믿음에 상처내지 말고 이 부활의 믿음을 더욱 크고 위대하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생이 용사처럼 사는 작품 같은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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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와 그리그리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변화됐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해가 했느냐?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온갖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고, 아멘이시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자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의 권세를 무차별하게 건져낼 수 있으니 이 부활의 권세를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사용하여 어느 누구든지 이 부활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해방하고 그 저주에서 건져내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권세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아멘!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이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좋은 것, 아주 어마어마한 걸 들어도 남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아주 입이 무거워요. 저는 여자들을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얼굴 보세요. 그렇게 생겼는가. 그런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여자들은 입이 좀 쌉니다. 좋은 거 있으면 말하자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주, 제자들이 그냥 예? 무덤으로 다시 뛰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안에 먼저 여자가 믿고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나는 우리 부인이 예수 믿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높이 들어봐. 이분들 내 잘 들어. 이분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부인한테 직접 싸서 먹여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 대답이 없으셔. 그리고 업고 걸어. 하루에 한 번씩 업어줘. 이거 안 하겠다 이거야? 힘이 없어. 그러면 유모차 태워서 밀어줘.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나는 남편 때문에, 신랑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신랑이 나한테 복음 전해. 자, 성 한번 들어봐요. 없잖아. 이게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대개 부인을 통해서 부인이 예?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쓸데없는 소리 말해 이렇게 하다가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 살아계신 줄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줄 다시 한번 찬양하자. 엘리자베스 키버로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 죽음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해주고 하늘 소망을 줬더니 예, 이분이 그 흑인 간호사인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예, 호스피스는 마지막 이제는 의학적으로 이제는 한 달 내지는 두 달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마지막 편안히 모시는 병동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한 흑인 그
간호사를 만날 때마다 환자들의 모두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당신 환자는 이렇게 예, 달라질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들 향해 조용히 웃어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좋으신 주님은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My God, Lord, promise resurrection.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환자들에게 귓속말로 당신이 산 빌딩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 달 안에 내가 죽는데 내 지금 산 땅값이 오른 거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슬플 건 없지만, 아무 내가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땅값이 오른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제 탈놓고 할 건데 그냥 이 약속입니다. Oh my good Lord, promise resurrection. 그분이 부활을 약속했다는 이 소망의 말을 귓속말로 듣고 그 환자는 기쁨이 충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미소 지으면서 귓속말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귓속말로 했더니 공개를 해버리네. 옆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귓속말. 네? 그 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신비한 비밀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주님께서 당신에게 부활을 약속했어요. 이제 언젠가는 예,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초천적으로 천사들이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눈물을 씻겨줄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혼들이 여기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진짜 생명 붙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말입니다. 이 생명 붙들고 마지막 육신의 생명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썩은 동아줄 붙들고 내 가진 명예가, 가진 재산이 에?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가 인생 끝나면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그 용사들로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51절로 52절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비밀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뚜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각으로 된 긴 뿔, 양뿔 나팔을 불었어. 그 혹시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선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300만 원 받습니다.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8만 원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사면 바가지 대박입니다. 가이드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들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양각 나팔 하나 사주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를 딱 시작할 때 여기 앞에서 두 사람이 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무조건 두 개를 사와야 돼. 16만 원 투자해서. 아시겠죠?
감회를 안 해네. 갈 일이 없다는 것인가? 왜? 어 그래. 우리 최경은 의사는 헌금할 일이 많다. 필리핀에 또 그 애들한테 또 깎아사줘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죠. 예. 네. 그 어떻게 순교할까요? 영웅 허골도 절세 가인도 예?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예? 그렇게 온천지를 손에 쥐고 흔들던 조폭의 예? 대부도 마지막 갈 때 담배 한 대 다오 담배를 치고 떠는 거야. 자기 친구 검사 앞에서 야 나 떠냐? 나 떨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떨고 싶은데 떠는 거야. 담배 차라리 안 폈으면 이게 안 보일 텐데 이게 담배를 치고 떠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네? 검사님 지금 저의 범죄 내력을 읽으려고 하시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데 과거에 우리 주님이 저를 용서해 준 거 듣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가게 해주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멘이시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찬양 다 한 다음에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도관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영등포 교도소 전문 강사였거든요. 예. 네. 제가 가면 그 교도소에 계신 그 형제 자매들이, 형제, 예, 그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죠. 근데 참 놀라울 게 재설교에 그분들이 너무나 크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도관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 갔다 오면 교도관들이 한 분 우리에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서울용앙교회. 예. 네. 그래서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교도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연두부 교도소, 그 지금은 최근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하지만 과거에 참 많이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예수 안 믿는 그 교도관들은요, 그게 너무 한 번 집행을 하고 가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봉사를 하냐면 신우회, 기독 신우회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그 교도관들 중에 예수 믿는 신우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형 집행에 봉사를 자청하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을 딱 옆에 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막 눈알이 뒤집히고 막 벌써 막 똥오줌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928번. 자기 예? 번호가 불려지면 9시 이후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하거든요. 근데 9시만 딱 지나가면, 아니, 저녁 8시. 8시만 딱 지나가면 휴, 오늘도 살았다. 언제 자기 번호가 불릴지 몰라. 예. 그러나 8시가 딱 지나가면 8시 이후에는 집행을 안 하니까 오늘도 살았구나. 사형수들은 항상 자기 번호가 불릴 것 불안해하죠.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죽을 두려워하는데 거기서 신의원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분들은 정말로 막 예? 오히려 교도관들이 발이 근데 시각에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간다 이거야.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세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가 용사가 되더라 그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망을 호령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다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호령하고
정복하라. 본문의 15장 54절로 56절에 이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썩을 것은 육체를 말하죠. 예. 근데 썩지 않을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이 육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상징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여러분, 이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그들의 부활을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된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들의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 영혼은 느끼는 겁니다. 육체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그 영혼은 다가올 세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 다가올 세계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그 아픔이 있는 곳인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는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일세.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고백을 확실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이거야. 예. 네.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주님이 있다 이거지. 아멘. 아멘.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권세는 어찌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옷도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에? 그리고 날마다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에 걸식하던 나사로는 그 부자가 던져준 쓰레기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예, 먹다 남은 찬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자색 옷이 아닙니다.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노래방 갔다면 어떤 노래 불렀을까? 스타디를 다 해봐야 돼, 연구를. 그랬더니 부자는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어떤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노세 젊어손. 늙어지면 못 논하니 하무농이요 날도 자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런 노래. 예. 취하고 또 취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바뀌었나? 예, 마셔야 취하지.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춤을 춥시다.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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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우리 목사님 노래방 가봤구나. 딱 한 번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 중국에 우리 집사님 결혼시키려고 내가 중국에 부인 얻으러 갔다가 선을 30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예, 이제 한 자매님을 선택했는데 그 자매 처남이 노래방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처남 얼굴 보려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난 원래 노래를 잘해서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이 누추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찬송을 부르더라니까. 그리고 한 자리 덜하니까, 앵콜하니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 부르고 사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노래도 다르고 고백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용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설교를 절대로 오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 성전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라. 성전번을 주 앞에 올려드리자. 아니, 그것째,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자. 성전번을 주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확신이 용사처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자. 성전번을 주 앞에 올려드리자.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외쳤습니다. 예.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붙은 자는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게 능적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인 치맛자락 붙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 붙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붙들어 있으면 제가요, 이 얘기 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로신한테, 제가 그 개척 초기 시절, 예, 그 정말로 폐차량 끌고 가던 그 차를 제가 접수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험도 안 들고, 예? 타이어가 계란 형식으로 됐어요. 근데 타이어 갈 돈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끼고 시골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또 가서 일 좀 보고 서울 올라오고 하는데 차 문을 열었더니 우리 애완간에 있던 파리들이 한 2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차 안으로. 나는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놈들을 쫓아내려고 옷 잠바를 벗어가지고 막 휘둘러 하다가 아니다, 내 신자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게 서울을 동경했던 내가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서울에서 서울용왕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 전라남도 함평군 옥산리 용촌부락 261번지 애안간에 출신 이놈들이 서울을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잠바를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 차를 몰고 200마리를 데리고 아니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예. 네. 그리고 내가 갔어요. 근데 천안에 호두과자가 탐냈던 이놈들이요, 서울 가다가 호두과자 냄새 때문에 열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아하, 그렇게 서울을 탐내도 중간에 떨어진 놈들이 있구나. 호두과자 때문에 떨어져, 천안 삼거리에서, 휴게소에서. 나머지 185마리는 끝까지 참더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살겠다, 서울에서 살겠다. 파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내려서 잘 가라 친구들아. 그래서 어떤 애들은 영등포로, 어떤 애들은 서울역으로, 어떤 놈들은 강남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그 파리 우선들이 서울 시내 꽉 잘렸습니다. 그 놈들 한평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제가 예,
친구들 수학여행 갔을 때 저 소 몰고 밭에 갔잖아요. 예, 친구들 관광버스 타고 설악산 가는데 나는 소 몰고, 예, 지게 지고 밭에 가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 생기 갈고 나는 흙을 깨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밭으로 쟁기를 다 갈고 떠나고 나는 혼자 산속에서, 예, 꽁갱이로 흙을 깨는데 부엉이가 갑자기, 부엉이만 안 울었어도 나는 괜찮아. 갑자기 그 깊은 산속에 부엉이가 우는 거예요. 부엉이 소리를 흉내를 못 내겠네. 근데 굉장히 애로워져 버립니다. 부엉이 소리가 들리면, 예,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소름이 복받쳐 올라서 꽁갱이를 던져버리고 밭고랑 사이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서울 좀 가게 해주세요. 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파리들이 막, 나 애완간 출신인데만 서울가 그냥 이렇게 뭘 막 해가지고 내가 이걸 뭐, 예, 나 참 괜찮은 사람이죠. 뭐야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장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구가 싸워 여러분 졌습니까? 더 이상 져선 안 됩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란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패자 부활전 보셨습니까? 예? 패자 부활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승전보를 저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이 4년 동안 땀 흘려서 금메달, 예?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내가 그거 금메달 받은 것도 아니고, 응? 걔가 금메달 따가지고 연금 받은 거 나한테 쫓집 하나 사준 것도 아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기뻐? 응? 이렇게 기쁘냐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챔피언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응? 아버지 하나님, 마귀 새끼가 어젯밤에 와가지고 때렸어요. 아파요. 아이고 주님이 좀 슬퍼. 그건 승전보가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겨야 돼. 옆 사람한테 이기자 그래. 이기자. 여러분 우리 군부대에 가면요 이기자 부대가 있어요. 이기자 부대. 나 이기자 부대 출신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 이기자 부대 출신이다. 여기 있어요. 이수사님, 지사님 이기자 부대 출신이요? 박수 한번 쳐줘. 이야, 어마어마한 부대 있었네. 자, 우리 집사님이 이기자 부대인데 그 이기자 부대 인사는 어떻게 인사한 줄 아세요? 충성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기자! 이럽니다. 그러죠? 우와, 그러다니까? 이기자! 이기자! 나는 내 군대, 내 부대에서는 논산훈련소에서는 무조건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충성! 그랬는데 갑자기 부대 자대배치 받았더니 진군! 이러는 거야. 진군! 이러는 거야. 아, 이게 멋있더라고. 한번 해봅시다. 진군! 아니, 손모가지는 어디다 둘라고. 죄송합니다. 손모가지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건 실수예요. 제가 실수. 다시. 아름다운 손을 어디다 두려고 그래. 진군! 자, 시작! 진군!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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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진군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이기자 한번 합시다. 이기자! 이기자! 아니 두 사람이 또 안 하네. 이주사님 지금 핸드폰 보면 뭐는 거예요 지금? 그거 내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거지. 방부사님 속이 은혜롭다고? 다시 한번 시작! 이기자! 박수 박수. 야 우리는 벌써 용사가 돼. 이제 제가 좀 우리 교회가 좀 마음에 들어. 과거에는 쫄병들이었다면 이제 다 장교들이 된 것 같아. 예? 장교들. 아 너무 멋있어. 예. 내가 수염을 좀 길렀더니 우리 이종선 이사님이 수염을 길러. 우리 교인들 다 수염 길러 괜찮아. 다 장군식으로. 저 누구야? 그 저 우리 영화 감독님 수염 멋있어. 길러 거기도. 예. 또 수염 길렀다고 또 서비스 잘리지 마라 회사에서. 서비스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염을 용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기장님이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예. 회사에서 막았는데 그래도 수염 기르고 나타났다고 징계를 먹었대.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 처음 듣는 얘기요? 네. 왜 인권을 막냐? 수염 기르는 것도 인권이다 이거예요.
우리 여성 권사님 여러분, 저의 인권을 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탁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기름 부어주고 너희들을 강하게 할 것이며 능력과 은사를 줄 것이다. 그 성령을 받고 떠나라는 거. 어디로? 올 네이션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 동네로 가라 저 동네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요건 보세요. 이 마을로 가고 저 마을로 가자, 이리 가서 복음 전하자, 이 마을로 보내라, 둘씩 둘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사이드가 달라집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이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All nations, all people,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하, 성령 받기 전에 이 동네로 오고 저 동네 사이드가 작더니 성령 받은 후에는, 용사가 되게 한 후에는 열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각 나라를 정복할 위대한 용사가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박수영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The Longest Day라고 하는 코넬리우스 라이언의 책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명 지상 최대의 작전이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죠. 예,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유럽 본토로 처음으로 진격해 들어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유럽은 지금도 하이 히틀러 이럽니다. 그런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D-Da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D-Day. 1944년 6월 6일입니다. 그날은 세계사를 바꾼 날입니다. 나치 정권하에 독일이 패망을 향한 운명으로 치닫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거의 1년 정도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사실상 나치의 운명은 그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1945년 5월 어느 날 독일은 최종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이 날을 V-Da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D-Day는 언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날입니다.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미 마귀는 패해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패망이 예고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완전히 사망 권세는 깨져버린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드는 순간 우리에겐 D-Day가 일어났고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 영혼에 증거되고 부활의 주님께 약속하신 성령의 가운데 오른 순간에 우리는 승리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대행기관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겼네, 이겼네, 예수 이겼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처럼 다시 살고 예수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병드셨다면 부활의 권세로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다면 저주를 몰아내고 이기셔야 됩니다. 성전번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여, 부활의 권세를 무장하고 성전번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